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하락은 하고 있지만 뭐 하락하는 종목 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요 종목들 중에 어떤 것부터 좀 볼까요? 일단 롯데케미칼부터 좀 롯데케미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가는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그쵸. 특히나 뭐 삼성 SL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할 때 사지 못했었던 대형주를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조금 대형주를 좀 많이 선택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롯데케미칼이고요.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네네. 일단은 악재 선반영 뭐 이런 측면에서 먼저 좀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2분기보다 적자폭이 확대가 됐고 예상했던 적자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이 15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거의 19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참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어쩔 때는 똑같은 이슈에도 안 좋게 봤다가 어쩔 때는 신경도 안 썼다가 어쩔 때는 좋게 볼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적자 부분을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롯데건설 리스크 여기 어떤 유동성 공급 유상증자라든지 그리고 자금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이런 것들도 발생했을 당시에는 좀 문제가 됐었지만은 네. 그게 날짜가 보게 되면은 그게 9월 28일 정도 되거든요. 그날 7% 종가상 빠졌어요. 빠졌는데 추가락이 나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중 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악재 선반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영진 자사주 매입. 최근에 뭐 유동성 위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영진들이 나서서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온 날 또 14만 원 부근에서 바닥이 잡혔어요. 네네. 참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부분인데 네.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 뭐 순수하게 보면 석유화학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2차 전지 회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시겠지만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는데 내년에 이제 자금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바로 매출이 반영이 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자마자 매출 1조 원가량의 증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롯데 GS 화학이라는 합자회사를 통해서 전액 유기용매도 이제 내년부터 생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석유학 같은 경우도 과잉공급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신사업인 좀 전에 말씀드린 동박이라든지 그리고 유기용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이제 석유화학이 아닌 2차 전지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게 된다라면은 분명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좀 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어쨌든 최근에 14만 원 부근에서 19만 원까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241선 부근에서 지금 조금은 부대끼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 위에 하늘색 선이 241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241선에 좀 부대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바로 돌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한번 정도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주가가 돌려주게 되면서 2차 상승 때 아마 241선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을 기점에서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사무실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욕심이 좀 있다라면 17만 5천 원 이하, 17만 원 이하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무리일 것 같고 한 17만 5천 원 이하 정도가 되면 한번 매수 공략을 해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재반등이 나왔을 때 241선이 돌파가 되고 다음 저항대인 21만 원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롯데케미칼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 그리고 쌍바닥도 잡았고 이제는 조금 추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받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을 함께 전략 세워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최근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는 듯 싶었는데 오늘 일단은 조금 쉬어갑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종목 자체 어떤 연유가 없다라면 일단 시장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어쨌든 4일 연속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어쨌든 2450포인트 전후에서 일단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올해 제가 딱 두 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7월 달 추천했다가 한번 쓴맛을 봤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일단 가야 됩니다. 주가 그렇죠. 연계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삼성전기 자체의 어떤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삼성전기 차트와 삼성전자 차트를 비교해보게 되면 거의 같이 가는 그러네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유는 우리가 삼성전기 얘기할 때 MLCC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MLCC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서버용 CPU, 서버용 FCBGA,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반도체 기판 사업을 하는 부분이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전체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해서 한 20%까지 비중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버용 이 반도체 기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내 최초로 서버용 FCBGA 반도체 기판을 이제 양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 처음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다섯 번째로 이제 진입이 된데 앞에 전방업체 네 군데 같은 경우는 일본과 대만입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인데 이 경쟁자들 다음으로 이제 시장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서버용 FCBGA 여기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결국 DDR5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D램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인텔을 보고 있는데 인텔이 어쨌든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를 출시를 해야 이 DDR5의 어떤 출고가 늘어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말에도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D램 업황은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네. 현재 AMD가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 에픽 4세대를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다음 달에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한 달 빨리 출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AMD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인텔도 조금 바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인텔의 서버용 CPU, 그러니까 사파이어 래피즈가 또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DDR5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여기에 또 지원이 되는 이 서버용 FCBGA 요 부분도 또 지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연말에도 나올 것이라면 기대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삼성전기의 서버용 FCBGA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일단은 삼성전기가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 이하 일단 가격을 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12만 5천 원 부근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넉넉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3만 5천 원에서 가격을 주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17만 원 해서 중기적으로 한번 삼성전기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FCBGA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봤고 마지막 이제 Y라는 종목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마지막 Y라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상 고민을 많이 알려주는 종목, LG 디스플레이. 괜찮을까요? 네. 얼마 전까지 안 좋게 봤었는데 네. 최근에 그 대만 디지타임즈에서 나온 기사 소식을 보고 난 이후에 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게 제가 그 디지타임즈 아시아판까지 찾아가지고 한번 그 기사가 진짜로 나온 건지 한번 찾아봤는데 네네. 미국이 반도체여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네. 그래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중간 선거가 끝이 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지금은 한다가 아니고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중국의 기업인 BOE 진둥팡 BOE 같은 경우에 군사용 올레도스를 현재 개발을 했고 현재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어떤 이 미국의 동북아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규제의 어떤 명분이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가능성이 이따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기술과의 어떤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OLED가 아닌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도체 규제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OLE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리기판 위에서 OLED를 증착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올레도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를 올레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OLED를 증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웨이퍼 기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연유. 그러니까 BOE에서 군사용 OLED를 만든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OLED가 어쨌든 반도체 기술 위에서 형성이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규제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애플에서 출시될 만한 이제 MR 제품에도 올레도스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요 종목도 일단 14,000원 이하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이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은 정태근 팀장이 대형주 중에 조금 이제 떨어졌을 때 매수할 만한 종목들 3개를 골라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